Let's go. 5, 2, 7, 8.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김남준. 생일 축하합니다. 소원 비세요. 네. 오케이. 깔끔스. 감사합니다, 진짜. 나는 팀을 너무, 일단 너무 좋아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움직임이 되게 좋아하고. 굉장히 그 팀에 있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소속되어 있어요. 한 가지 일만 안 하시는 분도 있고, DJ면서 뭐 프로듀스면서 뮤직비디오 감독하시는 분도 있고, 막 되게 막 뭐 비주얼 디렉터, DJ, 뭐 래퍼, 싱어, 뭐 프로듀서 엄청 많은데, 되게 멋진, 되게 오리지널한 팀이고, 그 일단은 저는 그분들이 인터뷰할 때 이제 바밍타이거는 얼터네이티브 케이팝 밴드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들이 가진 에너지가 너무 좋아요. 다 한 분 한 분 다 너무 어떻게 그런 이런 사람들 다 모았나 싶을 정도로 해서, 이제는 바밍타이거 이제 대장님이 이제 재밌는 게 슈프림보이라고 이제 아시죠? 저희 그 BTS 후보기도 했던, 지금은 웃기는 얘기지만,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기는 얘기지만, 그 저희 회사 프로듀서로 있는 슈프림보이 랑 두 분이 친하셔서, 그래서 되게 뭐 아마 근데 제가 그 산얀이라는 형인데 바밍타이거의 형한테 이제 그때 만나서 술 한잔 물어봤죠. 형 근데 왜 저를 쓰셨어요? 그랬는데 진짜로 제가 정확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왜 뭔가 이런 작업을 했을까, 혹은 왜 이 팀과 작업을 했을까, 아마 바밍은 아직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뭐 모르시는 분도 많을 거고, 특히 해외에 계신 분들은 그래서 피처링일 거예요. 그래서 멤버가 많으니까 사실 피처링을 할 수 있는 필요가 없지. 완전 뱅어긴 한데, 약간 진짜 약간 정말 어떤 특정 로케이션에서 들으면 약간 사람 진짜 멘탈 많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멋있는 곡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외부 작업을 하는 것도 아마 이게 인지도나 혹은 어떤 모르겠어요. 뭔가 어떤 뭔가 이게 막 어떤 저는 그것도 아예 고려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뭔가 의미가 있고 우리가 약간 어쨌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할 수 있고 커뮤니언 할 수 있고 프렌즈고 좀 그런 분들과만 작업을 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되게 의외의 작업들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아마 그런 측면에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앨범에도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도와주셨는데 되게 의외의 그런 선택들이나 되게 굉장히 뭔가 정말 이전에 없었던 그런 어떤 뭔가 많은 교류들이 있을 거라서 좀 그 부분을 또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좀 헬프가 좀 필요할 때 저한테 보내주고 좀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 너무 재밌잖아요, 같이 도와주면. 그리고 그냥 재밌으니까 그런 것도 하고, 예, 뭐 사실 그렇기에는 제가 조금 너무 열심히 안 해줬나 싶긴 하지만, 어쨌든 멤버들 것도 같이 하면서 각자 또 준비하는 것들이 있어서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 팀은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뭐 어쨌든 뭐 앞으로 흘러가는 것들을 좀 보면서, 우선은 10월 공연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거를 좀 일단 좋은 장면으로, 아마 스트리밍도 하고 그럴 테니까 좀 좋은 장면으로 좀 남겨서 좀 보여드리고 싶고, 제 개인적인 것들 준비하고 외부 작업도 해나가면서 일단 커리어를 좀 잘 만들어 놓고, 이제 뭐 멤버들은 얘기하긴 했지만 아마 어쨌든 올해 안에 뭔가 넥스 BTS를 좀 많이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능해야 하고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조금은 TMI일 수 있고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뭐 방탄소년단은 어쨌든 원래 이런 것들을 좀 나눠온 팀이고, 그런 것들을 음악이나 대외적인 활동이나 인터뷰나 그런 상황이고, 뭐 그걸 부정할 수는 없죠. 다 알고 있는 건데, 그 상황에서 각자가 각자의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굉장히 쓰는 중이고, 멤버들 무엇보다, 근데 뭐 얼마 전에 이제 같이 멤버들끼리 술 한잔 하면서 얘기했던 거긴 하지만, 그냥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뭐 호석이가 한 얘기였나 제가 한 얘기였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우리들끼리 너무 친해서 다행이다, 우리들끼리만 한 마음이고
우리들의 마음이 같다면 그걸로 된거 아닌가. 네. 원래 위기는 외부에서 오기도 하고 내부에서 오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금 저희 7명의 상태는 굉장히 사실은 7명의 관계에서의 상태는 사실은 뭐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저는 불가역성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뭐 어쩔 수 없는 것들도 있지만 그래서 사실 타투도 원래 안 했던 건데 요즘 타투를 할 정도로 뭐 이렇게 뭐 보셨겠지만 뭐 멤버들의 사이는 그 어느 때보다 좋고 그냥 우리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것들이 닥치더라도 멤버들이 서로를 위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특별한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방탄소년단이 뭐가 특별하냐 이런 질문을 너무 아직도 받고 아직도 사람들이 얘기하죠. 도대체 니네가 뭐가 그렇게 다르길래? 그렇죠. 그러게요. 그냥 뭐 저희는 뭐 그러게요. 뭐 이거는 뭐몇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우리 7명만 아는 거고 이거는 이것들을 같이 느껴오신 분들만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헤어질 결심 다섯 번본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 못하듯이 약간 그런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그 영화 되게 재미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희 팀에서도 똑같고. 근데 어쨌든 저희 팀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실 것 같아서 다 떠나서 뭐 제가 언급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그 저희 멤버들에 대한 얘기뿐이니까 저희 멤버들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서로 사랑하고 앞으로 오래 어쨌든 같이 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믿고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저도 정신 바짝 차리고 노력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쵸. V앱을 키면 아 V앱이 아니라 뭐야 위버스 라이브를 키면 이렇게 술술 제 본심을 얘기하게 되는데 술이라도 한잔 할까요? 네. 한잔 할까요? 아, 네, 그렇습니다. 경비실에서 전화가 왔는데 지금 통화할 수가 없어서 이따 라이브 끝나고 통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네 그렇고요. 아 진짜 끌 때가 됐나 보다. 네. 아 진짜 호가 잠깐만 지금 경비실 저 대충 하나. 독서 의자인데요. 이 옆에 보시면 책이 이만큼. 네. 야, 호아 어디냐? 뭐해? 뭐하냐 너? 어디야? 야, 성덕치고는 네 채팅창이 너무 크다. 집에서, you know, 집에서. 수리남 봤어? 수리남 재밌냐? 수리남 봐야겠다. 이것이 바로 약간 그런 거, 인스타 라이브 같은 그런 거구만. 야, 이제 니 오니까 가야겠다, 나. 오빠, 너도 집에서 라이브 좀 켜줘. 이거 그냥 나 집에서 켰어. 야, 진짜 가야겠다. 갈게. 여러분, 저 갈게요. 빠이염. 동호씨 빨리 전화해야겠다. 갑니다. 연락 계속. 와이엄.